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천안점, 디프코리아 천안점에 지금 뭐 PPF하고 뭐 코팅제하고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제가 지금 본점에서 제품을 갖다 주러 왔는데 한참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까이 가보시면은 천안점은 전경이 이렇게 생겼고요. 배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밝죠? 지금 현재 천안점 사장님 쪽에서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천안점 지금 모아비 더 마스터 지금 한참 유리막 코팅 이제 뭐 끝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차는 지금 풀 방음 패키지랑 세라믹 언더 코팅 네, 풀 방음. 플러스 언더코팅 네. 풀방음 패키지랑 그 유리막코팅 유리막코팅 네, 듀라일 듀라일 제품 듀라일 생활보호 패키지 PPF 작업하고 본네트 퀄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퀄리티는 그 보시면은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디프코리아는 그러니까 디프코리아 전국 매장은 저희가 지금 본점에서 항상 PPF 시공 뭐 교육이라든지 언더코팅 교육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 항상 기술 교육을 먼저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천안점이 사실 지금 여기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한 1년 반? 1년?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PPF하고 랩핑 이런 작업을 사실 루프스킨 이런 것까지 작업을 사실 안 했었어요. 근데 디프코리아 본점에 와서 교육도 받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엄청 친해요. 근데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루프스킨, PPF, 뭐 랩핑까지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랩핑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모아비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지금 PPF가 지금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 본넷도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제가 보니까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 풀방음 그러니까 하부 펜다 본넷 뭐 카울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더블 코팅에 PPF는 본네트에 생활보호 6종 사이드미러까지 6종이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은 듀라일 더블 코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랩핑 부분 랩핑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견적이 얼마예요? 견적이? 저는 견적이 400. 견적이 총 400. 썬팅은? 썬팅 안 하고 지금 견적이 총 400만원짜리 차예요. 엄청 반딱반딱합니다. 지금 유리막 코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열 처리하는 과정까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프코리아 전 매장은 지금 열 처리 강제경화 열 처리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엄청난 열을 발산하는 지금 불이 꺼졌는데 이제 켤 거예요. 하나씩 이제 켜질 겁니다. 아름답게 켜집니다. 엄청난 열을 발사해가지고 차량 도장에 경화를 빠르게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화질을 좀 바꿀게요. 이게 뿌옇게 나와요. 이게 잠시만요. 네. 이게 너무 열이 너무 세가지고 좀 뿌옇게 나와요. 이렇게 좀 화질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열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빛이 지금 그 저 사실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이거 뭐 저희는 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고프로도 있지만 뭐 다른 좋은 장비로는 안 찍고 사실 뭐 LG 지금 휴대폰 V30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 너무 보시면 열이 이렇게 너무 발산을 많이 하면은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차체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그 화질 조절을 조금 했어요. 지금 디프코리아 천안점
열처리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열처리 등 기구가 제가 얼추 봐서도 한 약 20개 정도? 20개, 22개?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안으로 이제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 열 하나가 한 400도에 420도 정도 나오는 근적외선 램프예요. 근데 지금 좀 조금 차량을 좀 멀리서 이렇게 찍어야 되니, 전체적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공업사 그 도장 부스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유리막 코팅이든지 지금 항상 보면은 강제 경화, 그러니까 상온 습기 경화형이에요. 상온 습기 경화형. 그래서 뭐 유리막 코팅을 바르고 한 12시간, 10시간 이렇게 했다 출고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도장에 얇은 피막을, 미크론 단위의 피막을 올리는데, 미크론이 뭐냐면 1mm의 1000분의 1 단위예요. 그 n분의 1로 해주면 1mm도 엄청 작은 단위인데 거기에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은 진짜 보이지 않는 이제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인데, 이런 얇은 피막을 자동차 도장에다가 입혀놓고 이게 단단해지기를 원한다? 자연현상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물론 자연경화도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유리막 코팅이 피막이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여름날 보통 7월, 8월, 9월 요 온도에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 보통 뭐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에는 한 달 이상이 가도 완전 경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겉에 표면은 교지건조가 될 수는 있지만 안쪽, 그 피막 안쪽에는 정확하게 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빨리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출고 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열처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출고를 하게 되면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슬을 맞는다든지 한 3-4일 뒤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내구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 경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처리의 과정도 모르고 그냥 열처리 불 켜놓고 따뜻해지면 꺼야지, 이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열처리를 이렇게 켜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도장 온도가 올라갔다 쳐요. 도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 발라놓은 코팅제가 더 말랑말랑해집니다. 더 말랑말랑,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말랑말랑해지면서 언제 경화가 되냐, 약 한 70도에서 75도 정도 도장 온도를 한 30분 정도 유지를 시켜준 다음에 그 열처리기를 다 이제 소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75도에서 이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도장 온도가.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열처리만 킨다고 해서, 열처리만 했다고 해가지고 강제경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온도, 그 다음에 유지 시간, 그러니까 열처리 온도를 킨 다음에 바디 온도가 한 70도, 75도 정도 올라갔을 때 유지 시간 약 30분 정도, 그 상태에서 30분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소등을 하고 약 한 4시간 정도가 지나야 도장 온도가 서서히 밖에 온도와 균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리막 코팅하고 열처리를 30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경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출고를 하면 안 돼요. 약 한 3, 4시간 정도 자연 경화를 시켜줘야, 자연 건조죠. 자연 건조. 건조를 시켜줘야 단단한 피막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공한 모아비더 마스터 시공, 이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뭘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PPF를 설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현재 뭐 열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디프코리아는, 자 보시게 되면은 전국 매장이 지금 뭐 수원점, 그 다음에 평택 안성 본점, 그러니까 평택하고 안성하고 중간에 있어요. 저희가 본사가 본점, 그 다음에 천안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천안점, 그리고 군산점, 전주점, 부산점, 그리고 서산점, 그리고 현재 김포, 경기도 김포점이 현재 한참 공사 중이고, 뭐 물론 다 열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점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디프코리아로 전환할 예정이고, 현재 지금 디프코리아 그 프로샵,
프로샵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조건만 맞는다면은 언제든지 프로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프코리아 제품만 또 사용하시고 싶은 업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프코리아에서 사용하는 듀라일, 뭐 퓨어일, 요거 외에 그 다음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요거 외에는 다른 유리막 코팅이 따로 있어요. 외부로 판매가 되는 유리막 코팅과 나노퓨전 PPF, 그 다음에 뭐 언더코팅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다 유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지금 자동차 오너분들 뭐 모하비 뿐만 아니고 국내 그 수입차 전부 다 그 소비자분들도 지금 디프코리아 믿고 많이 맡겨주세요. 지금 천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1월 중순까지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사실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 다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미리미리. 현재 디프코리아가 지금 딱 9월달, 10월달 가을로 접어들면서 예약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있는데 당일 막 전화해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안되냐고. 그러면 안되고 보통 저희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다 날짜 지정으로 예약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디프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점에 와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고퀄리티 시공입니다. 고퀄리티. 사실 이게 전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하나에 램프 하나에 1.2kW예요. 그러면 이게 22개면 보통 지금 22개면은 한 25kW 정도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켜야 돼요. 그럼 전기세가 일반 가정집 한 달 전기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정성스럽고 신중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시공하는 게 디프코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저도 빨리 이제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디프코리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예약도 매약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